자, 중요한 얘기 또 해야 돼요. 지금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로 나오지 않았어요? 민주당? 네. 네.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? 김한길 당대표가 이번에 어떻게 되는 게, 아유,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이용섭 그걸 의원도 안 되었나? 있고, 저기, 뭐야, 강기정 다른 의원도 분들 있고. 있고.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금 돌아가는 거, 당권 교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소감 좀 한번.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왜 지난해 6월 9일 전당대회 때 사실은 김한길 의원이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? 네. 첫그 제주에서만 지고 그다음에 13연승을 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모바일 투표에서 져서 0.5%포인트 차를 졌다고요. 그래서 그 당시 김한길 의원이 참 아쉽다 하는 그런 이야 분위기도 있었고, 마침 지난 대선 때 보면 이제 이른바 친노 주류 중심으로 대선을 갖다가 운영했고 거기서 패했기 때문에 지금 친노의 책임론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런 분위기에서 뭐 김한길 의원 그동안 비주류하면서 조금 침묵을 지켰던 김한길 후보에 대해서 기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, 당내에서. 물론 뭐 이용섭 의원이나 강기정 의원 두분다 훌륭하신 분입니다. 훌륭하신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김한길 의원이 조금 의정 활동이라든가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원이나 대의원들로부터 좀더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또 아닌가. 측은지심도 있고요. 지난번에 차기로 모바일로 0 역전된 거에 대한 0.5% 측은지심이 그렇죠. 있죠. 마지막 뒤집어져. 그 네, 모바일이 안타까움도 있죠. 그렇죠. 네.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비대위 운영에서 뭔가 바꾸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뭘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? 당장 공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노선을 바꿀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유일하게 조금 뭔가 변화 이미지를 줄수 있는 게당 지도부를 바꾸는 거다. 그런 점에서 현재 좀 바꾸는 지도부의 그 의미에 가까운 쪽이 김한길 의원이기 때문에 좀 그건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건데요. 그러나 또 기존에 있던 이른바 과거의 주류라고 하는 쪽들이 지금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합종연횡을 다시 구사하고 있어가지고 또 상호분들이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게 5.4 전당대회에서 그나마 바꾼 이미지를 주면서 재정비하는 느낌을 줄 것인가, 다시 또 기존의 세력이 다른 합종연횡들한테 뭔가 변신해가지고 다시 집권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얘기가 김한길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. 김한길 하나 잡자고 초과상관 태워선 안 된다. 그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, 그 지금. 결과에 따라 향후에 민주당의 위상이라든가 야권 재편이 큰 변수가 될 겁니다. 거기다 또 4.24, 재보선, 안철수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간단치 않죠. 세 가지 정도 김한길 의원이 기자회견한 거 보니까 뭐 새로운 민주당 뭐 있는데 전 재밌게 보기에 더큰 민주당이에요. 예, 지금 민주당보다 더큰 민주당. 쉽게 말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다시 한시정당이다 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고, 결국 안철수라는 강력한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자인한 것이고, 더 큰 문제는 뭔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. 국민들이 5.4 전당대회에 대해서. 쉽게 말해서 배가 박근혜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항해를 시작했는데, 민주당 후는 대선 패배 이후에 아직 정박에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배로 그대로 갈지 갈아치우고 갈지 더 큰 배를 옮겨 탈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, 뭐 김한길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하더라도, 또 설사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난국을 과연 끌고 갈 에너지와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싹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김한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다. 네. 그래서 총체적 위기다,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민주당의 총체적 위기. 예, 오히려 그 매기 한 마리, 그 안철수 외부에 있는. 왜냐하면 호남 민심을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매기에 비유한 거라. 그러니까 야권의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은 안의 역할이 민주당을 좀 재건하고 야권을 재건해서 좀 새누리당에 맞설 수 있는 당을 좀 만들어주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, 그죠? 네. 그래서 안의 역할로 있는 건데. 네. 조국 교수가 매기론을 얘기했던 것은 청하고 비교했던 거 아시죠? 모릅니다. 청어를 그냥 공수로 하면은 자기들이 오래 공수하다가 죽어버리는데, 매기를 넣고 가면 매기한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살아게 된다, 뭐 그런 설명을. 그게 잘못된 거예요. 잘못된 설명. 그러니까 매기는 미꾸라지를 갖다가 건강하게 해서 매기를 넣는 거. 영국에서는요, 네. 청어는 할 때는 새끼상어를 넣었어요. 새끼상어를? 네, 새끼상어를 넣으면은 새끼상어 때문에 청어들이 살라고 몸부림치면서. 기왕이면 그럼 매기 대신 새끼상어라고. 새끼상어는 안 돼요. 상어가 안 돼요. 앞으로 상어로 하시죠, 뭐. 상어를. 쾌도남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새끼상어. 새끼상어. 아니, 젊은 상어? 네, 젊은 상어. 아니,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네요.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왜 상어급이냐. 그리고 미사일도 상어급, 무슨 급이 있잖아요. 네. 아직은 매기급으로 하시죠, 애비. 아, 매기급. 매기와 하는 거 봐서 상어급으로 하지. 아, 나는 매기와 미꾸라지로 비교해야 돼. 하고 아니면 청어와 상어. 상어. 아, 상어급이면 너무 격상된데요. 너무 격상. 그러니까 네. 매기급으로 하고, 그렇지 상대방은 미꾸라지급으로. 그게 좀 더 잘하면 네. 상원급으로 격상이 돼서 청어가 되고. 네. 그러면 평균적인 국회의원은 뭐 미꾸라지 정도입니까? 뭡니까? 참고로. 평균적인 국회의원은요. 일단 야권이라고 보죠. 평균적인 국회의원은 미꾸라지다.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미꾸라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?
자, 노원병 공천 안 하기로 했습니다. 민주당이. 잘했다. OX 한번 하시죠. 자, 공천 안 하기로 했다. 민주당 잘했다. O. 잘 못했다. X. 민주당. 하나, 둘, 셋. 당이 아, 나도 저거 봐. 이걸 할래요. 아, 이건 하지 맙시다. 저는 태도 아니에요. 아니요. 저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, 뭐, 잘했다고 못했다고 할 것도 없다. 공천 안 한 거 잘했다 이거죠. 아니, 그건, 민주당 네. 입장에서 잘했고, 네. 안철수 입장에서는 반반이고, 네.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떳떠름하고. 네. 그거 왜 세 개인가 그 얘기해 주세요. 왜 안철수 입당에서는, 안철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? 아니, 안철수 입장에서는, 뭐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아실 거고 안철수 입장에서요 제일 좋기로요 다 나온 상태에서 자기가 이기면 제일 본보랄까 아. 에너지가 생기죠. 근데 지금 이겨도 보면 아 뭐라 그러겠어요. 아 민주당이 도와줘서 이겼다. 지금 반쪽짜리 승리거든요.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물론 다 나와서 지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건 뭐 더 이상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건데 이왕이면 제일 좋기로는 안철수 입장에서 다 나온 상태에서 승리를 일구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가 가장 큰 거죠. 그런 면에서. 떨떠름하다. 네. 아니 제일 야당 127석입니까? 네. 127석. 그 당이 공천 안 한 게 뭘 잘했습니까? 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데 물론 뭐 안철수 교수의 도움을 받았고 한 건 있지만 참 고육책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네. 정말 깝깝한 상태가 지금 민주당의 상태다. 아, 민주당은 지금 최악이다. 예, 그렇죠. 잘했다고 할 것도 없고 못했다고 할 것도 없는 좀 한심한 상황이다라고 봐지고요. 아까 지적했다시피. 어떤 면에서 명분상으로는 오히려 후보 단일한다면 안철수 후보한테는 조금 그래 깔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서로의 명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성공해야만이 새 정치를 주도할 수 있을 겁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워딩이 정치는 말로서 하는 직업인데 좀 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더 이상 이제 좀 후보시니까 딴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공항에 내리면서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분명히 얘기했죠. 그럼 지금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양보하니까 이건 이제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아니고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양보다라고 안 후보는 생각하겠죠. 현재 상황이죠. 하겠죠. 정치공학적 국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? 아니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.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이 볼 때 정치공학적 그렇죠. 양보로 보이죠. 분명한. 그렇죠. 민주당은 정치공학적 양보죠. 정확히 얘기하면. 그러니까 서로의 협상 속에서 정치공학적으로 후보 단일화하자라고 안철수가 한 건 명확하게 아니죠. 안철수가 한 건 아니죠. 거기다 또 보면 그 노원병에 살고 있는 그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. 유권자 입장에서. 그렇죠. 뭐 고민할 것이 바로 안철수 찍으면 되니까. 네. 우리 이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? 제가 생각할 때는요. 일단 뭐 김한길 지금 당대표 출마와 이건 저 여기 있다 보거든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야권 정계 개편의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노원병 선거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안철수에 대한 가능성. 저는 뭐 맥이든 상어든 안철수는 사실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와서 어쨌든 야권 정계 개편의 핵이 돼야 되고 박 소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. 사실 민주당은 이거 위에는, 안철수 위에는 사실 지금 출루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, 얼마나 그 제일 야당으로 뭐 존재하든 말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 없고 지금 오사전당대회 한 아무도 지금 관심도 없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가 들어왔을 때, 안철수와의 결합의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 이럴 게 하나도 없죠, 지금. 저는 현재로서는 안철수와 민주당의 관계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. 향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60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김만우 원장님 정리 듣겠습니다.